다음 순서는요, 네. 카톡이 엄청 오네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예, 질문이 요즘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저희 정신의 카페 회원님들이, 알아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배우셨는지, 질문이 별로 안 올라오고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몇 주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정보는요, 첫 번째 정보는요, 네. 2018년도 정부 예산은 총 429조 원. 와.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429조 원이고요. 올해 대비 7.1%가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했을까요? 딱 보면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146조 원. 그게 그중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19조 원. 네. 그리고 일반 재반행정, 지방교부세 46조가 늘어났고 교육도 조금 늘었고요. 그죠? 우리가 관금이 관심 있는 건 어디죠? 산업 중소기업 15.9조 원. 네. 하여튼 R&D가 19.6조 원이네요. 그죠? 내년도에 R&D 정책적 과제가 19.6조 원. 네. 의료 통일. 어서 오세요, 강재현 님. 네. 예. 네. 통일에 관심이 없죠.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이러면서 통일하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돈 주셔서 통일을 시킬 생각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정보는요, 조달청 우수 제품 제도에 대한 거를 정신의 카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뭔지 아시죠? 정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곳이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라장터 통해서 팔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장터 통해서 물건을 팔려면 우수 제품이 돼야 하는데, 우수 제품이 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엔 뭐가 있냐면 신제품 인증이라고 해서 NEP라는 게 있고, 신기술 적용 제품에서 NET, 특허 실용 신한 적용 제품, 그리고 GS 인증 제품에서 다양한 인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정보는 정신민 카페에서 보시면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는 조달청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정신민 카페에 유용한 팁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조달청에 납품한다는 거는요, 일단은요, 정부가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죠? 정부가 우선 구매 해주는 거니까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은요, 저희가 업체를 만나다 보면 제조업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공장을 설립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장 설립 승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을 정신민 카페 찾아봤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고요, 이거는 공장 입지 예정지 선정하고 뭐 서류 준비해 가지고 신청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공장 설립 승인서를 발급받고 공사하고 설립 완공 신고를 하고 공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 공장 등록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및 승인 사항과 일치업을 확인해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3일이면 공장 등록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받으면 과제 신청할 때 공장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과제들을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공정 개선 과제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입니다. 노트북, 지난주에 소개했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배송 메시지나 주문할 때 꼭 BJ 뭉치를 추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그 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만간 큐피닷컴에서 산삼을 팔 겁니다. 산삼. 먹는 산삼을 팔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등록했으면 추석 선물 세트 좋았을 텐데, 산에서 키우는 장례삼이라고 하죠. 산양삼이라고 하는 산삼을 팔려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산삼 팔겠습니다. 산삼. 저렴한 가격에 큐피타콤이 우리나라 제일 싸게 파는 거 아시죠? 산삼을 팔겠습니다. 산삼. 지금 8년삼하고 12년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뿌리 세트부터 이렇게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 산삼 팔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켜보시다가 사주세요.
살때 항상 BJ 뭉치 추천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코타라 TV에 오늘은 제가 하자 매주 화요일날 제가 방송하고 내일은 우리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BJ 카이님이 방송하고 있고요. 금요일날은 BJ 쭈니님이 방송하시죠.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도 15회, 약 15회 분으로 BJ 돌티님이랑 방송을 시작합니다. 돌티님 기억하세요, 연합회님? 얼마 전에 제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셨잖아요. 그죠? 게스트로 나왔던 기술 창업 전문가 김진수 위원님이 BJ 돌티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나요? 예. 이분은 이제 김진수 위원님 직접 쓰신 기술 창업의 모든 것이라는 따라하는 기술 창업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개정판으로 하면서 이제 방송하는 거라서 준비되어 시즌 1은 15회고 시즌 2는 또 모르겠어요. 계속 하실지 여번은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연합회님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응해 주시면 계속 방송하실 수 있어요. 다음 순서는 이렇게까지 오는 막간 소개고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순서는 추천 과제. 네. 오늘의 추천 과제는 어떤 건 키워드로 뽑았을까요? 연합회님, 오늘의 추천 과제는 두둥 두둥. 오늘의 추천 과제 서칭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연합회님.